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자천시협의회 김기호 회장의 국회상 임명의 위원장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종합일간지와 방송, 인터넷언론 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자료수집과 학술과 연구 및 언론 관련 강좌, 토론회 개최를 주목적으로 설립하며 그동안 세미나 토론회, 한국언론대상, 이달의 기자대상 시사,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의 시상을 통해 한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해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천시협의회 김기호 회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200만 원을 제천시인재 육성재단에 기탁하고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천시청에 장학금 300만 원과 연탄 3,000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천화폐를 구입하고 지역화폐 활성화에 협력하였으며 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기 회장은 후산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교통봉사대를 발족하여 주말마다 교통봉사와 홍보활동, 수산초 중학교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천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중추적인 역할과 진행에 공익은 주요 인물과 기업, 기관, 단체들을 선정하며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고 다시금 책임의식의 배양의 목적으로 2021 대한민국 사회 발전 대상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오는 12월 17일 실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들과 기자단들이 공동으로 엄격한 위촉, 면밀한 검토와 인증 작업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